교재 102쪽 들어가겠습니다. 테이블 삽입하고 셀 합치기. 자, 새 문서가 필요해요. 컨트롤 누르시고요. N 누르세요. 컨트롤 누르고 N 눌렀어요. 예, 독 타입은 지금 현재 XHTML 1.0 트랜지셔널 되어 있는데요.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크리에이트. 자, 눌렀어요. 오른쪽에 패널에서요, 파트 1로 맞춰져 있나 확인해 보세요. 오른쪽에 파트 1로 맞춰져 있나. 자, 확인됐어요. 파트 1로 맞춰져 있어요. 로컬 사이트가요. 자, 그러면은 세이브 누르면은요, 여기 위치가요, 파트 1 속에 들어와 있는 위치가 됐을 거예요. 세이브 했을 때요. 저장은 메인이라고 저장을 하네요. MAIN으로 저장을 할게요. MAIN. 자, 그표 만들기 컨먼 탭에서요. 테이블 요 아이콘 있죠? 그거 누를게요. 5 곱하기 2. 5 곱하기 2 600픽셀이라고 돼 있죠? 5 곱하기 2 600픽셀. 0이라고 적고요. 그다음에 셀 패딩은 아무것도 안 적고 셀 스페이싱에 0. 헤더는 논 눌렀어요. 헤더는 논. 나머지는 안 했네요. 나머지 하지 말고 오케이. 자, 요 상태 그대로요. 가운데 정렬할 수 있어요. 가운데 정렬하려면요. 밑에 얼라인이라는 패널이 보이실 거예요. 맨 밑에 속성 패널 쪽에요. 그거를 센터라고 해주면 가운데로 올 거예요. 표를 선택해 놔야 이게 가능해요. 이 테이블 이게 찝혀놔야 여기에 생길 거예요. 얼라인 센터. 표를 선택해놔야 돼요. 표의 외곽을 찝어놔야 돼요. 테두리. 아니, 찝어야 돼요. 꽉 찝어요. 예, 그렇게 해야 생겨요. 그죠? 센터. 그 수용 씨는 디자인 뷰 화면을 한번 클릭을 해줘야 그게 가능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교재 103쪽으로 넘어갈게요. 오른쪽 셀 3개가 병합되어야 되네요. 그죠? 오른쪽 셀 3개를 이렇게 드래그하면 블럭 잡히잖아요. 블럭 잡혔을 때요, 아래쪽에 속성 쪽이거든요. 프로퍼티스라고 해서 속성 패널인데, 아래쪽에서 그 왼쪽에요. 아래쪽 왼쪽에 창문 모양 보이고요. 셀이라고 보일 거예요.
창문이 닫힌 무슨 아이콘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머지 셀이거든요. 그거 누르시면 돼요. 맨 밑에 땅바닥을 보셔야 돼요. 예, 속성 패널 땅바닥에서 완전 바닥에서 완전 왼쪽을 보면 CELL이라는 영어가 있다. 그 영어 밑에 창문 닫히는 거 있다. 그거 누르는 거다. 됐죠? 이렇게 됐어요. 자, 교재에서는요, 교재 130쪽에 6번을 보면요, 표 위에 엔터키를 두번 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할게요.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밑에 페이지 프로퍼티스라는 버튼이 있잖아요. 그거를 누르면 그 스타일 시트 설정하는 게 나오죠? 그거 이용으로 할까 봐요. 여기 페이지 프로퍼티스라는 버튼, 요거를 눌러서 하는 걸 할까 봐요. 요거 누르면은 지금 표 위에가 띄어쓰기 같이 이렇게 좀 공간이 생겨야 되니까 요럴 때는 탑이 있죠? 탑을 몇으로 할까? 일단 100 해보고 좀 조절을 해보죠, 뭐. 100이면 되려나요? 100이면 교재랑 비슷하죠? 조금 더 내려, 150으로 할까요? 150으로 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 왼쪽 위에서 두 번째 셀이죠? 왼쪽 위에서 두 번째 셀이요. 왼쪽 위에서 두 번째 셀을 이미지를요. 여기서 갖고 오는 방법을 택했네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미지즈라는 폴더가 있잖아요. 그걸 눌러서 끌기 하는 방법을 했어요. 예. 네, 그죠? 자, 여기 지금 우리 병합한 이미지로 큰거 하나 끌고 와야 되나요? 아무거나 먼저 해도 되겠다. 지금 공지사항 같은 경우는 왼쪽 위에서 두 번째 셀인데 icon.jpg예요. icon.jpg. 여기서 갖고 오시는 거예요. 오른쪽에서요. 오케이 누를게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 같아요. IMG 1 언더바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9번이죠? 예, IMG 1 언더바 9번은요 우리가 병합한 데 있잖아요. 병합한 데로 끌고 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경계선이라고 부르나? 경계선을 이렇게 이동을 해서요 요 정도 이렇게 줘야 되겠죠? 지금 이미지가 왼쪽 정렬되어 있는데요. 이미지가 가운데 정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셀을 클릭해야 돼요. 이 셀의 여백이 하나 보이시죠? 셀을 클릭하면 가운데 정렬할 수가 있어요. 자, 셀의 안에 하얀 데를 클릭해야 돼요. 하얀 곳. 거기를 클릭하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네, 호리즌탈 센터 해주세요. 공지사항도 마찬가지로 호리즌탈 센터 저장 한번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교재 105쪽 6번에 타자 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타자를 치도록 할게요. 셀을 병합하는 게 있네요. 보니까 그림을 보니까 셀이 병합돼 있어요. 병합하는 거 있으니까 병합해 주시고요. 교재 보시면 병합돼 있죠? 지금 카피라이트 부분이랑 바로 위에 부분이 병합돼 있으니까 병합해 주시고요. 카피라이트 영어 글자 옆에 C 동그라미 있죠? C 동그라미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거 누르시면 돼요. 여기 누르면 여기에 C 동그라미 할 수가 있어요. 네, 그쪽 부분 눌러 보시면 아십니다. 텍스트라는 부분 누르시면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W3C 바로 옆에 있는 아이콘 누르면 동그라미가 있어요. W3C 옆에 거 누르면 있습니다. 자, 교재 106쪽 들어가니까요. 글자 스타일과 배경 그림 지정하기 돼 있어요. 글자 스타일은 아까 우리 눌렀던 요 밑에 있는 버튼이 하나 있잖아요. 속성 쪽에요. 길쭉한 버튼이 하나 있잖아요. 그거 누르면 글자 색이랑 배경이랑 다할수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요. 여기 부분 누르시면요. 페이지, 프로퍼 티스, 요거 페이지, 프로퍼 티스. 자, 컬러가 글자 폰트도 다 해주세요. 글자 폰트도 지정을 해주시고, 글자 크기도요. 각자 뭐 어플라인 눌러보시면 크기 짐작할 수 있으니까 어플라인 눌러보면서 글자 크게 보는 게 좋으신 분은 좀 크게 보셔도 되고요. 글자 색깔도 지정을 해주세요.
자,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여기 브라우저 누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배경 색깔, 배경 이미지 나오게 해주셔야 돼요. 배경 이미지요. 배경 이미지는 요거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저장하고요. 크롬을 한번 보면 정말 마지막으로 끝나겠네요. 완전 좋아요. 그죠? 네, 완전 좋고요. 우리가 약간 손을 볼게요. 지금 그 글자가 다 똑같은 그 크기가 지정이 되었는데 아래쪽에 있잖아요. 아래쪽에 카피라이트요. 아래쪽에 카피라이트는 약간 그 다른 형식의 지정을 하고 싶다면 다른 형식의 지정을 하고 싶다면 이 부분을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예를 들면 아이디로 처리를 하게 되면 아이디로 제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클릭을 해서요. 드림위버로 와야 되겠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밑에 보시면 한 줄 그 코드가 한 줄로 쭉 나오죠. 여기에서 TD라는 게 있어요. 예, 오른쪽 맨 첫 번째 있는 거. 그걸 누르면 그걸 누르면 글자가 들어있는 셀이 선택이 됐는데요. 이때 아이디가 밑에 보이시죠? 밑에 쪽에요. 아이디 부분이 현재 설정 안 되어 있는데 카피라이트니까 COPY라고 적을까요? COPY 소문자로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셀의 아이디 값이 TD의 아이디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아이디를 우리가 아이디 카피로요. 글자 색이랑 크기랑 뭐 폰트까지도 하고 싶다면 바꿀 수 있어요. 여기다 적용을 새롭게 해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CSS 스타일에서요. 여기에서 요거 누른 거 더하기 표시 있죠. 요게 New CSS Rule. 요거 누르면 태그라고 돼 있겠죠. ID 맞죠? 맞아. ID에 샵 카피. 오케이. 하면 이제 폰트랑 이거 설정을 해주시면요. 이거는 밑에 카피라이트만 들어갈 거예요. 지금 아이디 카피에다가 우리가 설정을 하는 거라 폰트체도 바꿔볼까 한번 어떤가 궁금한데 중간중간에 어플라이 누르면 돼요. 해보시고요. 이렇게 바꿔보고요. 어플라이 누르면 들어가요. 글자 색도 바꿔보고 싶다면 한번 글자 색도 바꿔봐주세요. 그러면 거기만 이제 특별하게 들어가니까 저장을 하고 크롬 아까 열어놓은 거 있으면요. 새로 고침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아 좋아요. 아 좋네요. 좋아요. 또 약간 손을 볼까요? 약간 손을 봐서요. 공지사항 글자랑 공지사항 이미지랑요. 요 글자 요 영역 있죠? 여기랑 좀 벌어져 보여요. 약간 붓게 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공지사항을 좀 내리면 되려나요? 공지사항을 끌어내리면 이런 느낌 나죠? 공지사항 밑에를 끌어내리면 이런 느낌 나죠? 그죠?
약간 내려볼까? 어떻게 내려나? 내리고 좀 내려오죠. 그죠? 그죠? 약간 끌어내리니까 내려오죠. 그죠? 이렇게 내리면 되겠어요. 그렇게 내려도요, 공지사항이 위에 붕떠 있죠? 그럼 공지사항 셀을 한번 클릭을 해서요, 밑에 버티컬이 버튼 가면 내려오겠죠? 밑에 버티컬이 버튼. 그죠? 그죠? 자, 브라우저를 한번 더 보고 정말 이상한가 어쩐가 볼게요. 내려왔네요.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요. 아, 지금요, 크롬으로 보면서 지금 이미지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미지가 반복돼서 4개인데요. 만약에요, 이미지가요, 반복되지 않고요, 가운데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배경으로. 그거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는, 밑에서는 조절하는 게요, 요게, 밑에서 조절하는 게, 좀 그, 몇 개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밑에 거 눌러보면은, 지금 사용할 수가, 이게 리피트 조절을 해야 되는데, 정밀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거 쓰지 마시고요. 오른쪽에 또 생겼어요. 오른쪽에 CSS 스타일에서 정밀하게 할수 있는데요. 거기서 바디가 두 개짜리 바디 중에서요. 위에 있는 첫 번째 바디 있죠? TH 안 붙은 거. 첫 번째 바디 더블 클릭. 더블 클릭 했어요. 왼쪽에요. 카테고리 이동을 해주세요. 카테고리 이동해 주세요. 백그라운드라고 돼 있으면은요, 리피트 반복하지 않겠다니까 노로 해줘야 돼요. 리피트 백그라운드 리피트 노 리피트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가운데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럼 X 좌표 센터, Y 좌표 센터 하면 어떻게 돼요? 저장해 볼까요? 브라우저로 봐야지 뭐. 여기서 보면은 안 되고요. 딱 좋아요.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요. 근데 Y는 센터에도 안 먹는데 지금요? 예, 세로 좌표는요. 지금 센터야. 뭐야? 그러면요. 저기 그거는요. Y는 센터 하지 말자. 다시 들어가 봐요. Y는요. 센터 하지 말고요. Y는 여기 위에가 0이고 밑으로 내려오면 100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Y에다가 100이라고 해주면은 100만큼 내려올 것 같아요. Apply 맞죠? 너무 많이 내려왔나? 자, 브라우저로 보면서요. 너무 100이 많이 내려왔나? 약간 올릴까? 50 할까요? 예, 50 할게요. 딱 이제 고칠 거 있나? 딱히 고칠 거 이제 없는 거 같은데. 자, 한 가지 재미난 기능을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그큰 이미 CSS3 기준이에요. 큰 이미지에 마우스를 대면 이렇게 투명도가 50% 생기게끔 해주려 그래요. 마우스를 댈 때만 50% 생기게 되려고 하거든요. 자, 지금 이미지가 공지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토토로 이미지도 있는데요. 유독 토토로 이미지에만 그걸 적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토토로 이미지를 클릭을 해서요. 아이디 값을 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여기에만 흐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디 값을요. 요 인형이 토토로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에다가 영어로 토토로 이렇게 적을게요. 영어로 토토로 메모장으로 알려드릴게요. TOTORO라고 적어주세요. 요거의 이름이 TOTORO라고 돼 있어요. 아이디 값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손코딩을 할게요. 이게 아마 새로 나온 기능이라 드림이버에 없을 거예요.
자, 손코딩을 하는데 열 번째 줄 밑에요. 빈 줄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스타일 시트 쪽에 하는 거거든요. 빈 줄을 만드시고요. 여러분이 조금 전에 토토로라고 타자를 쳤죠? 예, 그 토토로라고 샵하고 토토로 적어 주세요. 그래야지 먹거든요. 근데 그냥 샵하고 토토로가 아니고요. 그냥 샵하고 토토로에 마우스를 댈 때만이라는 뜻이 콜론 호버예요. 의미가 마우스를 대고 있을 때만 적용되어라 하는 것이 콜론 호버. 외우세요. 콜론 호버. 마우스를 클릭하는 거 말고, 클릭하는 거 말고 마우스가 접근해 있을 때만이라는 뜻이 호버다. 이건 글자도 돼요. 이미지만 되는 거 아니에요. 글자도 아이디 줘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오퍼서티 1 미만이에요. 1이면 불투명한 거예요. 1 미만이야 투명한 거거든요. 숫자 들어가, 저기 소수점 들어가거든요. 0.5 하면 50%만큼 투명해지는 거예요. 저장하고요. 아까 크롬 저기 열어놓은 거 있으면요. 새로 고침 해가지고요. 마우스를 대보시면 아실 거예요. 흐려지죠? 이렇게요. 여기까지.